다른 분들 주시면 안 돼요. 네.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윙스 앤 노가요. 아트 법률 센터 와서요. 저희들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한번 박수를. 감사합니다. 여기 분홍색 종이를 보시면 되죠. 분홍색 종이. 혹시 펜이 없으신 분? 펜이 없으신 분? 볼펜 필요하시면요. 볼펜. 저희들 요즘 볼펜 부자예요. 네, 옆에 빨간 종이를 보시면 되시고요. 이 빨간 종이 왜 쓰고 있냐면 먼저 위에다가 팬님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있으시면 주소 쓰시고요. 자, 영어로 쓰실 이름은 영어로 쓰시면 되세요. 영어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랑 전화번호. That's what they're gonna tell us. I can have it for you by the time.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 보시면 비상 연락처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비상 연락처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혹시라도 무슨 경우가 생겼을 때, 뭐 아들, 딸, 뭐 복잡이 연락하실 해드려야 될 거 아니세요? 그래서 비상 연락처는 선생님의 가까운 가족 아니면 친척분의 연락처를 한번 써주시면 돼서 이름하고 연락처요. Can you send me the work with the computer? Yeah, I'll definitely do. I just have to wait till the last one. And since I'm not sure what you guys to visit and talk about Kathy and the society, she only wants you to talk to a particular one. I probably, who do you think would be the best person? Should I sign you to talk about you? Kathy and Cecily? So I'm going to get you here for November. Would that be the time? Would that be the time to set up for KRC drumming? Oh. Yeah, we're expecting you guys to start drumming at 12 ish. 12 10, 12, 10, 12, 15. I might have to work. You could, yeah. It doesn't have to be soon. But let me double check and I have to work. 서로 얘기하실 친구분 얘기하셔가지고 쓰시면 되시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고 같이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They were, no, they were just, you know, information about the staff, assembly members. Oh, so you can just look up online. Oh, 혹시 그냥 괜찮다, 아무나 괜찮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여기요. So pretty much for sure you'll have Rickley Thomas Huell and Bass, Winnie Von Davis, and maybe Hernandez. Ah. Each group will do one visit, you will do two, because you talked about Kathy's side. You can't like emphasize that, but then you also want to, you know, if you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else, it's okay. Because usually their visit's like 15 minutes to half an hour, no more than half an hour. Okay. 누구하고 같이 주무실 거를 꼭 적으셔야 돼. 할 사람만 그냥 둘이 두 분이서 한 방을 쓰실 거니까 할 사람만 적으시면 돼요. 날짜도? 예, 네, 그리고 그 적으신 사람 제일 밑에 칸 있으시죠? 거기에 사인 해주시고, 네, 제일 밑에 줄이나 사인 해주시고, 그러시면 되세요. Yeah, and then if you can just send me who's, which. For us, I said, that's it. Yeah, that's it. That's okay. I know, I can see that. Thank you for interpreting. I'll see you Sunday morning here. Yes, Sunday morning here. So everyone's coming here, right? Yes, everyone is coming. It's just going to be KRC class. Oh, okay. Yeah.
정신없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우리 그때 포커스급 25업을 받을 분들 계시죠? 네, 여기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수표를 바꿔볼게요. 25업? 네. 아니, 요즘 못 받은 거 아니죠? 네, 여기 비상연락을 할 사람은 손님의 영혼이요. 정원함 씨 남았는데 얘기하면 가버렸네. 자꾸 공을 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됐다 싶어서 돌아오고 있어져서 뭐야? 정원함 씨가요. 정원함 씨 아, 저기 전 서명받으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서명도 많이 받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가봐도 그게 오늘이 18일 되죠? 예, 5월 18일입니다. 그러면은요, 네, 그 펄퍼색 종이 다 쓰셨죠, 선생님? 네, 보라색 종이 다 완성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날 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초록색 종이를 보시면은요, 저희들은 LA에서 가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아침에 가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여기 9시에 저희들은 출발.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버스를 탈 거예요. 그래서 편하시게 오세요. 그 옷도 편하시게 입고. 그리고요, 그 도착하자마자요, 저녁, 그러니까 점심은 버스 안에서 드시고요.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은 이제 저녁 식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잠깐 그 다음날 일정을 들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숙소 8시에 도착. 숙소에 도착하시면은요, 선생님들하고 어느 스태프분들이 모시고, 선생님 방까지 모셔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잠깐, 공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피곤하시면 그때 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직 그 상황 봐서 하게 할게요. And then 그 다음날 아침 8시 15분에 버스 출발이에요. 월요일날 아침 8시 15분까지 준비 다 하시고 내려와야지 저희들이 그 숙소에서 이제 그 캐피털까지 가요. 그래서 캐피털은 8시 30분 도착. 지금 저희들이요, 마이크 데이비스 의원님을 잠깐 만날 거예요. 같이 사진 찍기 위해서요. 만나주기로 했는데요. 아직 시간 약속이 확정을 못했어요. 마이크 데이비스 의원님이요. 여기 LA에서 그날 아침에 세그멘트로 간다고 해서요. 비행기 도착하는 시간대로 저희들하고 이제 결정이 난다고 해서 오늘 오후까지는 얘기해준대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찍고 아침밥 드시면서 이제 다 저희들 의원 방문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팀으로 나눌 거예요. 네 팀으로 나눠서요. 네 팀 안에서는요, 선생님들 다섯 분, 여섯 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두 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의원 방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스케줄 여기 지금 받았는데 이제 방문하고 나서요. 12시부터는 풍물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들 돗자리 깔아 드릴 거고요. 선생님들은 거기서 점심 드시면서 쉬고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풍물놀이 하면서 이제 다른 참석하시는 분들 의견 듣고 막 그럴 거예요. 그날 통역도 이쪽 분하고 다른 스태프 멤버들이 모여서 선생님들 그 통역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2시면은 끝나요, 우리요. 그러면 2시에서 2시 30분에 버스 타고 저희들은 다시 LA로 올 거예요. LA로 오면은 민족학교 9시 도착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 없는 스케줄이지만은요, 저희들이 최선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버스는 아쉽게 저희들만 타는 게 아니고요. 한 9분, 8분은 이제 다른 타민족 단체에서 올 거예요. 파스티라는 그 필리핀어 단체인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저녁 9시 민족학교 도착하실 때요. 저희들이 대구로 모시드릴 수 차편을 준비해 놓을게요. 네. 그러면은요, 잠깐만요. 아직 점심이 안 왔지만 저희들이 점심을 같이 드시고요. 혹시 워싱턴 DC 가셨던 분들은 잠깐 평가 회의를 할 수 있으면은 이쪽 방에서요, 영어 시험에서 평가 회의를 하시고요. 안부부터 묻는 거예요. 왜 안 오셨나요? 그럼 내가 그래. 네, 그리고요. 심실이에 일하더라고요. 그 최자희 선생님, 김말꽃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김희복 선생님, 전태순 선생님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세요. 제가 수표를 써드릴게요. 필요 없어. 우리는 필요 없다 했잖아. 여기서 더 렉션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받을 생각 안 했어. 생각해. 우리 처음부터 받을 생각 안 했어. 아, 그게 아니고요. 저 이거는 옛날 행사로.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 찾아와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와, 점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놓을까요? 수고하세요. 방금은 좀 괜찮으세요? 파티 리버리 하는 음식을요? 음식을 네, 새로운 것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네. 아니요.
Thank you.